분양권 거래로 다시 돌아와서 마피 분양권 거래 관련해서 이제 마이너스피까지 붙었으니까 좀 그 거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마피 분양권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을 꼽자면 대구와 인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적정 수요가 11,000 가구거든요. 23년에 입주 물량이 34,000 가구, 24년에 21,000 가구로 이제 입주 물량 폭탄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피가 속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천만 원 마피는 흔하고 억대까지도 마피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대구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다 마피가 형성돼서 지금 거래가 될 정도니까 너무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몇 군데 단지를 한번 보면 한 세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구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수성구죠.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인데 여기 24년 3월에 입주하는 단지예요. 한 1년 남았죠. 1020세대고 8세형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피가 지금 8천만 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입주가 또 1년 정도 남아있지만 대구 공급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두 번째 단지를 보시면 중구 대신동에 있는 청라힐 지웰 더센트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신동일 때도 사실 제가 이 근처에 사건을 많이 해가지고 잘 아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다 잘 돼서 지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된 곳이죠. 살기 너무 좋죠. 주택 경기 좋을 때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곳들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입주 시점이 2023년 10월이라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15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단지죠. 근데 대신에 이제 위치는 좀 서문시장역에 가까워서 좀 역세권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마피가 9천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입주 시점 가까워지면 그 급매가 더 나오겠죠. 이제 한 군데만 더 보면 입주 시점이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급매가 더 많겠죠. 그래서 달서구 달서코와 루더리브인데 여기 지금 마피가 9천에서 1억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8사형이 3억 8천만 원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대구는 사실 지금 이 마피 붙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공급 물량이 좀 어마어마하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구 분양권이 많이 조정돼서 진입을 고려한다 이러신 분들은 좀 많이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언제쯤 투자해야 좋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13,000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과거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 지금처럼 이제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시기가 2008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미분양 물량이 한 2만 가구 정도였는데 그때 2008년에 당연히 이제 공급이 많다 보니까 대구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최저를 찍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된 2015년부터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제 그 후에 좀 반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23년과 24년에 대구 입주 물량이 지금 5만 가구가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분간 주택 매매 가격이 상당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려면은 사실 2008년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암울하다고 보이는데요. 특별히 이제 주택 경기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져서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보면 이제 입주 물량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아까 7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10년도 넘게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뭐 매수 시점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2025년부터는 그래도 적정 수요 밑으로 입주 물량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최소 이때쯤 상황을 봐서 이제 분양권 거래를 좀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사실 이때도 미분양이 좀 서서히 해소가 되는 거라서 계속 미분양 물량이 적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구는 상당히 장기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시다라고 하면 빨리 빠져나오셔서 수도권 급급매를 잡으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분양권 투자하실 때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우선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주변 공급 상황도 같이 보셔야겠죠. 대구처럼 이제 입주 물량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 가까이에 입주하는 단지일수록 프리미엄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지역적으로는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해서 그 마피를 고려한 분양 가격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있는 곳에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인 곳 이런 곳들은 좀 그 금융 비용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이제 학권이나 역세권, 뭐 전세 가격을 어느 정도 떠받쳐줄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좀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마피가 형성된 시점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고 한번 거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이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